우와! 방금 60명이었는데 21만 명으로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이거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으니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을 하시죠. 뭐야? 잠깐만요. 제가 이상한 거 들었네. 아이, 기다려봐요. 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들려드릴게요. V씨의 윈터 베어입니다. 부제 베이비 베어. 태희 노래 진짜 좋다, 그죠? 뭐야? 오호.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잘 보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좀, 언제 올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랑 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요 근래에는 그래서 보고 싶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 또 따뜻한 따끈따끈한 태양의 곡이 또 있어서 같이 들을 겸 왔어요.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제가 이제 아마 부산에서 브이앱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사실 다음에 매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내일 그 롯데 햄콘 있잖아요. 공연 있잖아요. 리허설 가기
전이에요. 저희 조금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 저희가 리허설 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시간이 한 30, 40분 정도 나서 여러분들을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우리 언제 봤죠, 저희가?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한게 거의, 와, 벌써 한달다 됐어요. 뭔가 매일매일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본 지는 오래됐으니까, 뭔가 그냥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콘서트 한 지도 4일만 있으면 한 달인데,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저희 안 보고 싶으셨나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비밀이에요. 매일매일 뭔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줄 무언가들을 항상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는 뭐 무엇인가 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긴 하죠. 여기에 카메라가 있네. 벌써 140만 명이나 들어왔네. 영화 보셨구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저희도 다 같이 봤는데. 요즘 살찐 것 같아요. 요즘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다녀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게 또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노래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보컬 멤버들이 쓰는 노래 연습하는 곳이에요. 처음 보는 곳이긴 할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여기 두 번째예요. 나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챙겨 먹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운동도 좀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막 봤는데 영화 아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스포인가요? 그러면 안 할게요. 어떻게 보면 스포지. 뭔가 얘기해버릴 뻔했네. 어쨌든 그냥 이제 막 저도 막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다치고 아픈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항상 건강한, 지금도 건강하지만 항상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뭐지? 뭐가 떴는데? 네, 저녁밥도 먹었어요. 밥 먹고 왔어요. 안 굶어요. 소고기 뭐지? 이뭐 고기에 소금 안 찍어 먹는 소문이. 저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입에 넣으면 막 되게 입에 넣기만 하면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저 항상 건강해요. 그래서 몸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온 건데, 잘 쉬고 있냐고 그러시는데, 매일 일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저희도 쉴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그, 저녁에. 아,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이 있거나 무슨 취미를 가지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요즘에는 그냥 게임도 재미가 없고 그냥 침대에 맨날 누워 있어요. 소파에 누워 있거나 그냥 노래 틀어놓고 노래만 들어요. 숙제, 지민이 영상 봐요. 위버스 봐요. 오빠들 노래 들어요. 형, 나도. 저희 보고 힐링이에요. 웹툰 봐요. 영화 드라마 봐요. 형들 얼굴보다 잘 되지. 고마워. 아, 저희를 보시는구나. 그럼 저도 이제 쉴때 아미드 영상을 봐야겠네. 아미드 막 노래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쉴때 취미가 저희 보는 거면 저도 여러분들 봐야겠네요. 영화 어떤 살방 보기 영화가 어떤 생각해? 무슨 소리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심장 터져요. 박살 났나요? 멤버들 어때요? 아 힘들어하고 잘 지내요? 예, 저희 너무 잘 지내요, 항상. 지민 오빠는 내 거야. 난내 거. 나는 내 거야. 이 조명이 너무 이상하다, 그죠? 원래 약간 이래야지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러고 할까요? 수능 때문에 콘서트 못 가요. 수능이 힘내세요. 매일 어머니 앞에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 하나요? 어머니한테는 제 얘기하면. 이 비트는 제요 비트? 자요. 여기 와, 여기 방 좋다. 조명이 이상해서 이러고 있었어요. 지민이 방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했어? 그냥 이거 읽고 있었어요. 누구지? 요, 안녕. 제요? 반 빌려줄게요, 형. 어? 반. 반 빌려주면 장난 아니지. 오케이, 나 갈게. 수고가 많아요, 형. 고생이 많다죠? 좀 이따 리허설 때 보게. 네, 리허설 때 봅시다. 잘 가요. 형 왔으니까 인터뷰 한번더 들을까요? 아, 윈터 그 태영이 나왔지, 맞아. 듣자.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의자 하나밖에 없네요, 형.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브이라이브로 뭐 이렇게 모습을 비추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네, 저도 오랜만이에요. 내가 또이 곡은 나오기 전부터 내가 들었었거든? 태연이 들려줘가지고 너도 들려줬잖아.
저이곡 들으면서 잤어요, 맨날. 아 근데 진짜 곡을 너무 애가 진짜 유치원장에서 실력이 가사가 또 다 영어죠? 윈터베어의 주인공이 왔네. 아, 원작자 왔네요. 야, 니가 나한테 불러준 게 언제지? 그때가 그 우리 콘서트 있었던 그때 돌아가는 날 차안이었지. 네. 그 파리 콘서트 끝나고. 맞아, 맞아. 아, 씨. 야 노래 너무 좋다. 아 노래 잘 썼어 진짜. 아, 내가 좋다 했잖아. 네. 야 근데 그 차에서? 어 나 그 차에다니까? 와 잘 썼다 이러면서. 아 그때 진짜 엄청 뿌듯했었어. 당신의 노래는 매우 좋습니다. 얘가 저 예전에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되게 옛날에 새벽에 3시쯤인가 서로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너 잠 좀 자라 이러면서 문자 온 거예요. 미안해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문자 미안해 이러니까. 근데 나 그거 뭐 믹싱한 거인데 들어볼래 이러죠. 보내고 오케이 이거 들어볼게 좀만 기다려 평가해줄게 하면서 듣고 그게 그대로 잤어요. 인터뷰 어때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날 그대로 잠들었어요. 들으면서 아침까지 틀어져 있었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제가 잠이 들었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잘 썼어. 이거 되게 약간 이거 막 되게 오래오래 썼었어요. 오래 기간 두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부터 쓰지 않았나? 올해 딱 되고부터 썼죠. 올해 2월? 2월 때? 이제 썼다가 이제 가이드가 완성되고 가이드도 혹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왜 윈터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제가 어바웃 타임 형들 다 좋아하잖아요. 어바웃 타임 영화 볼 때 그러니까 투어하면서 아무래도 계속 호텔에서 혼자 있는 시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바웃 타임 중에서 지금 고소만 하고 있어요. 어 새끼 손가락이 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 네 새끼 손가락이야. 어 되게 귀엽다. 끝내지 마라. 하여튼 뭐 어바웃 타임 뭐? 아 그러니까 영화 장면 중에서 이제 제가 계속 불 다 끄고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어바웃 타임 재밌죠. 잘 때 청혼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청혼하려고 하는 장면이 그때 진짜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 배우가 이제 그 영화가 되게 매력적이게 나왔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자는 모습이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이제 꿇어앉아서 표준말 맞죠? 꿇어앉아서 이렇게 청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인상되겠어요? 네, 인상 되게 뭐 이 곡 쓴 사람한테 영감은 뭐 어디서든 올 수 있죠? 네 그쵸. 네. 저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니 멋있네.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이 이제 형한테도 얘기하고 지민이한테도 얘기하고 딱 유일하게 형 지민이 남준이 형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어요. 아 진짜? 계속 차를 타니까 차 타니까 이제 이제 콘서트 끝나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힘들다가 앉아서 한번 들려줘볼까 하면서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태양 씨 목소리가 갑자기 가슴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Imagine your face, 아, say hello to me. 맞아. 딱 뭐, 거기 이분이 부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Imagine your face, say hello to me. Imagine your face, and I'm with you.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되게 좀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이거 공개되자마자 미버스 바로 켜서 네. 반응들 봤어요. 반응 봤어요? 네. 어땠어요? 어떤가 싶어서 봤는데 네. 아 너무 좋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이거 반응 본다고 잠을 못잔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되게 늦게 새벽 4시 반인, 3시 반인가? 그때 여기 그 위버스에 베이비 베어 해가지고 올렸는데 태형이가 봤어? 베이비 베어 이러길래 되게 늦게 잤구나. 한, 그 반응을 한 10시간 와, 동안 본것 심장 같아요. 뚜끈뚜끈 했습니까? 심장이 막다 들어가고, 장난 아니네. 심장이 두 개나 있고, 막, 심장이 두 심장 개나 박수가 있고. 지금 되게 멋있는 건, 야, 너 4시부터 시작했냐? 4시부터 네, 시작해서 4시 풍경, 풍경. 그리고 이제 윈터 배우잖아. 와, 진짜 그 과정들 보면은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요. 진짜로. 진짜 곡이. 와, 저도 약속에서 약속까지 훌륭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약속에서 같습니다. 약속까지. 예. 약속에서 약속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또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 멋있네요. 되게 좋아하시니까 되게 많이 좋네요. 네, 아니 진짜 좋으니까 좋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 안 맞아. 좋, 안 좋으면 안 이번에 좋다고 얘기해요. 영상도. 맞아요. 근데 저는 하품하는 장면이 제일 귀여웠던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 런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 가야 돼, 가지고. 맞아요. 해돋이 보려고. 열심히 찍는 거 해돋이 봤어요. 찍으려고. 진짜, 그 딱, 이거 너무 진짜 좋아.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이제 투어를 이렇게 돌면 콘서트 할 때, 그러니까 피곤하지. 콘서트 할땐 어떻게 아침에 즐겁지만 돌아다니냐. 그 저희가 이제 평일에도 항상 이제 뭐 언론사나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뻗어서 자야지 쉬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태영이는 매일 나가서 뭐 이동할 때도 안 자고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라 이거 진짜 약간 그래도 노력인 거라서. 저는 아미분들이 딱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려고 제가 이 곡을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지잖아, 진짜 지금. 대단해요. 이거는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이거는 좋아 딱그 정성이 느껴질 거예요. 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약속에서 이 약속까지. 제 입장 이렇지만. 뭐고? 건들지 마라. 공격은 안 된다. 대형 간다. 잘 가라. 지윤아, 여러분 잘 갈게요. 안녕. 고맙다. 야,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나중에 달방을 통해서 팬분들이 아시게 될 거야. 뭘 그지? 뭐? 너가 나한테 선물 준 거. 그래. 우리 그거는 우리 나 너무 우리 그건 비밀로 당황해가지고. 하자. 어제 이건 오케이. 달방 스포. 달방 스포. 여러분 갈게요. 안녕. 안녕. 알게 될 거야. 차차. 그래, 아미분들이 알게 될 거야. 한 10분 뒤에 저도 가겠습니다. 야. 네, 이따 봐요. 귀엽다, 그죠? 아, 또 멤버들 오니까 저 잠시 또 갑자기 되게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태영이한테 선물 준 거는 뭔지 여러분들이 좀 있으시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가고 나니까 또 혼자 있으면 또 이렇게 머리가 비어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오늘은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라 이제 한 10분 정도 뒤면 저는 이제 리허설을 하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애교를 달라고 그러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10분 정도 남아서 하는 얘긴데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또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보고 오늘이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니까 제가 월요일 날에 또 올게요. 이틀 뒤에. 내일은 공연이잖아요. 공연하고 그 다음 날또 저는 스케줄이 있는데 월요일 날 스케줄을 끝내고 제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또올 거니까.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 약속 진짜. 약속하고 갈게요.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도 못해. 내일 말고요. 내일은 이제 행사가 있으니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에 집중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공연하면 또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는 이상하게 콘서트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냥 뭐 해도 좀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이나 행사 같은 거는 예능 같은 거라든지 뭔가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좀 약간 겁을 많이 내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전 멀었나 봐요. 지금 몇년 차인데 아직도 막 긴장을 해요. 올라가기 전에 어떡하죠?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내일 또 열심히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는 막 힘들기보다는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또 오랜만에 그렇네. 여러분 내일이면 여러분 또 보겠네요. 이 프로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전 프로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아마추어 멤버들이 프로 옆에서 그런 거 있죠. 뭔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멤버들이 옆에서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많이 배워요. 잘하잖아요, 우리 멤버들은 진짜로.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약속을 들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와, 이건 저는 이거 올리고 나서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약속 홍보.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약속, 이거 사진도 태훈이가 찍어준. 뭐야? 옷이 되게 신기하다. 이게 사진 코버 어떻게 볼수 있지? 주저앉아 생각 훅 커져가 언제부터 아프긴 했던가 근데 바이브가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막 긍정적인데 지금 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게 아닌가 봐 I want you to be alright baby It should be alright 너는 나쁘지 않게 네 옷을 수 있게 I want you to be alright You can be alright 이 밤이 너에게 솔직할 수 있게
멀어져만 가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끝나면 갈 거예요. 이제 뒤에 나이 저는 아프지 않게 I want you to be a night baby Even me know you care 솔직히 수 있게 이젠 내게 약속해요 싫어 더워 노래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 만드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리허설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공연 재밌게 봐주시고 전 갈게요. 월요일 날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다녀올게요. 바이바이. Code 반대로 하트. 그럼 갈게요. 안녕. 리허설하러 가겠습니다. 더 늦으면 멤버들이 기다릴 수도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이틀 뒤에 올게요. 보라해.